도시공원 매입, 통합시청사 건립 등 돈 쓸 곳은 많고 재원은 한정적이고 요즘 청주시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청주시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시유지를 팔아 살림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1년 만에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텃밭처럼 쓰이고 있는 시유지, 폐허로 변한 창고, 개인주택의 마당도 모두 시유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자투리 땅 상당수가 방치돼 왔습니다. 지난해 말 청주시가 이런 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2,800필지의 시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재산상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을 우선 매각 대상으로 삼았는데 1년도 안 돼 100여 필지를 팔아 80억 원의 수입을 거뒀습니다. 건물 증계 즉시 그 공유재산에 증계 측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농지로서 시민이 활용하는 게 좋은 토지, 이런 토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역 필지의 시유지에 대한 추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에서 누락된 3천여 필지를 찾아내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반 회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빠듯한 청주시 재정에 유기나게 쓰이게 됩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도시공원 매입, 통합시청사 건립에 쓸 수 있는 수백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